안녕하십니까. 화상투자센터 서초미소사랑 의원 원장 서정권입니다. 자, 오늘은요, 초등학교 때 사고로 넘어져서 무릎에 비후성 흉터가 생겼는데요.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고 났는데 무릎에 비후성 흉터가 생겼습니다. 비후성 흉터가 생기면 어떤 치료를 합니까?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의 전형적인 부작용 사례를 제가 치료한 케이스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비후성 흉터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심각하게 부작용이 올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분은 비후성 흉터, 두꺼운 흉터 있죠? 튀어 올라오는 빨간색 흉터를 없애기 위해서 주사를 놨어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게 되면 이게 짜물어들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놓게 되면 피부의 조직이 망가져요. 그래서 오히려 움푹 파이는 주름이 생깁니다. 그것을 튼살의 일종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튼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움푹 파인 흉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주사를 놓은 것만큼 흉터가 이렇게 조직이 바뀌었고, 이건 스테로이드 주사를 놨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 허벅지 안쪽에 갑자기 성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허벅지 안쪽에 튼살이 생기죠. 또 그리고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도 여성분들 아랫배 쪽에 이렇게 튼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분은 무릎팍에 끼어 올라온 흉터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초등학교 때부터 맞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맞다 보니까 흉터는 짜부러들고 평평해졌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흉터가 크게 생긴 튼살이 이렇게 생겨버렸습니다. 요거 인공적으로 생긴 튼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치료를 해달라고 왔습니다. 제가 이분도 60%에서 80% 정도 좋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술을 8월 달에 시작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수술을 이제 10월 달에 했습니다. 세 번째 치료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갛게 되고 구멍 자국이 나 있죠? 위아래로 이렇게 쭈르르 이렇게 줄 맞춰서 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직도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간 곳이 보이죠? 처음보다 이제 맨질거리는 건 많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에 보면 전체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게 뭐냐면요, 이 조직이 망가졌다는 게이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고 얼기설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로스가 일어났어요. 손상이 일어났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겁니다.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반짝거리는 게 좋아지고, 이제 요게 채워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움푹 파여진 거를 채워지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진 보면 다섯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 자, 이렇게 7월달 사진입니다. 자, 7월달 사진인데 이렇게 많이 좋아졌죠. 이제 움푹 파인 게 어느 정도는 많이 좋아졌어요. 자, 그래서 제가 신중하게 했는데, 이때쯤이면 제가 조금 더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이분은 딱 다섯 번까지만 치료를 하셨어요. 그래서 재생 치료를 합니다. 재생은 두달 간격으로 CO2 프랙셔널 레이저로 간단하게 치료를 합니다. 자, 그리고 치료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19년 1월 사진입니다. 아주 많이 좋아졌죠? 요 밑에 조금 움푹 파인 게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19년 11월까지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지금 사진은 3월 사진밖에 없네요. 지금 상태에서 지금 9월까지 치료를 받았는데 사진이 없어서 제가 그냥 3월 사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3월 달 사진인데 세 번째 치료할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만큼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 넓게 생긴 주름, 튼살이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끝에 가서는 이거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튼살 치료도
이렇게 심하게 생긴 주름이 있죠? 이것도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큰 사고를 당해서 비후성 흉터를 치료를 하다가 부작용으로 튼살이 생긴 환자를 제가 치료한 케이스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튼살도 무릎에 아주 크게 생겼죠. 이거는 인공적으로 생긴 튼살이기 때문에 흉터가 굉장히 크게 생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간 치료를 해서 반짝거리는 것도 해결하고 움푹 패인 것도 해결을 하고, 자 어떻습니까? 서초 미소사랑에서는 치료하기 힘든 흉터도 해결해 드릴 수 있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오시면 제가 치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화상흉터센터 서초미소사랑의원 원장 서정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